김해씨가 세계 최대 고인돌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현재 진행 상황과 수사 방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먼저 고인돌 훼손 사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세계 최대 고인돌이 김해에서 발견된 건 지난 2006년입니다. 부산동 택지 지구개발 사업 동중 발굴된 유적인데, 당시 김해 씨는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발굴 장소에 다시 흙을 채워 보존을 했습니다. 이후 예산을 확보해 지난 2020년 말부터 지성묘 정비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정비 과정에서 시공사가 고인돌 주변에 있는 작은 돌인 박석을 하나하나 빼서 고압 세척을 하고 표면 강화 처리를 한 다음 다시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과정 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로 보고 홍태용 김해 시장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경찰 조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문화재청이 김해 중부경찰서로 홍태용 시장을 고발한 건 지난 18일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경남경찰청으로 이첩되면서 지난 22일부터 반부패 수사 1계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수사 자료가 방대해 일선 서해는 부담이 될수 있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법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인가요? 네, 경찰은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재를 훼손한 과정에서 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은 결재 라인에 있었던 이 김해시 공무원들을 비롯해 이 시공사와 경상남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현직 시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사할 양이 방대하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문화재 훼손과 관련한 전담 부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홍태용 현 김해시장이 고발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문화재청이 현재 김해 시장을 고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가 김해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대표하는 시장을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인돌을 훼손한 주체를 현재까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고발장 접수를 위해 현직 시장을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이 김해 시장을 고발한 이유는 단순히 지자체 대표자를 명시한 것일 뿐이지 현직 시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고인돌 훼손 사건은 이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영민 기자였습니다.